옛날 여러분 WWE 그 프로레슬링 팬들은 정말 어깨에 한 번쯤 벨트를 둘러보는 게 소원이었어 진짜. 매 보고 배 차 보고 그 다음에 트리플 H 막 어? 흉내 내면서 뭐 언더테이커 흉내 내면서 랜디 오턴 자세 흉내 내면서 막 그런 게 정말 로망이야 진짜. W 프로레슬링 진짜 팬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로망이야. 나도 진짜 되게 팬이기 때문에 샀거든요. 사서 참은 거 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모으니까 다른 것도 보고 싶은 거야. 모았지. 후회했지. 모았지. 그리고 후회했지. 얘들아 그래도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 한국 거쳐서 온 사이트들은 막 80만원 주고 팔아. 진짜 레알 80만원 주고 팔어. 나는 등신대 두 개로 적절하게 쇼부 보죠. 아 여러분 살 때 주의하세요. 보면은 어 뭐야 왜 이렇게 싸? 50만원 아니었어 하는데 이 키드 보세요 키드. 이 여러분들 키드 무조건 봐야 돼요. 유스나 키드 같은 거 있죠. 절대 조심하세요. 이런 게 함정이야. 오 뭐야 가격 보고 눈 뒤집어져갖고 이거 안 보여. 정말 애기 거거든 애기 거. 근데 레플리카는 실제 재질만 다르고 실제 무게 크기 똑같아요. 무게 크기 똑같은 건데 이 키드나 유스 같은 거 못 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거의 가격이 두 배 차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쉽 뭐 재정이 좀 저처럼 오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러 이거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팝니다 여러분들. 등신대랑 교환해요 두 개랑.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제 거 여러분들 진짜 전시장에 전시해놨어요. 전시장에 전시해놨고 먼지 이런 것도 막 털고 있거든요. 새거 레알 몇 번 안 차봤어요. 수실 모두 여친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키호야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게 우리한테 무슨 가치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아니겠냐. 제가 어? 제 배때기에 차보기도 하고 샤워하고 나서 바로 저 한번 걸쳐보기도 했어 진짜. 진짜 여러분들 그게 있어. 옛날에 쇼 마이클스라고 지금도 유명한데 레슬러가 있는데 그분이 허브집을 집었는데 그 막 나체에다가 그 시기 부분에 챔피언 벨트만 딱 하고 약간 포즈 잡는 게 있어. 근데 그거 멋있는 거야 섹시하고. 그래서 나도 해봤거든? 흉했지만은 서실? 서실? 근데 존나 차가웠어. 벨트가 존나 차가웠어. 그래서 으 하고 했는데 흉한 거야. 에이씨 역시 쇼 마이크스구나 하고 근데 수실? 안 산다고? 에반데? 개더러워. 네 얼굴. 네 얼굴도야. 아 맞다 얘들아 그리고 오늘 환율 봤냐? 환율 대박이야. 일본 환율 봐봐. 지금 1000원에 966원이야. 이렇게 떨어진 거 정말 오랜만 아니냐? 얼마 전에 900원대로 900대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 일본 여행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환전해야 되나 이거? 가서? 더 떨어진다던데. 눈치싸움 보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떨어질 때 사자. 그래서 고민돼. 에나 사볼까? 지금 근데 달러가 떨어지고 있어 달러. 일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원화가 올라가서 가치가. 그래서 지금 뭐 달러도 떨어지고 있고 중국 돈도 떨어지고 있고 다 그래. 야 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야 되나요? 은행 가서 환전하려고요 하면 되는 거야? 가끔 막 보면은 환전센터 있더라고 길 가다가. 거기도 해도 되는 거야? 은행 가서 해달래. 가서 환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안내해줘 아줌마가? 은행에서 바꿔달라면 돼. 한도는 있는 거야? 환율은 떨어지는데 벨트 가격은 왜 양심 없이 높아요? 뭐 어쩔 거야. 환율은 상관없어. 은행 가야지. 어플로도 된다고요. 외환은행가. 외환은행이 뭐야. 환전센터는 수수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한도가 없어요? 한도? 한도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고요. 외환은행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저 외국으로 한도 있어? 한도 얼마야? 없을걸요? 없다라고?
한동 아 한동 이 새끼야 너네들 말고 너네들 말고 지나가던 일본이랑 돈 바꾼 일 하지 않아요? 미쳤냐? 아노 원화 엔화 체인지 구다사이 미쳤냐? 똘추 새끼 아니야. 그 사람도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돈 쓰고 있는데 왜 바꿔줘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구만. 신기하다. 신기하네. 근데 모르겠어.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예. 100만원 아 뭐야 에? 비행기 탈 때 100만엔 이상 갖고 있으면 심사 받아요. 100만원이 100만엔이면 1000만원이잖아. 아니 뭐 미쳤냐 그렇게 어떻게 얹어내. 장사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근데 레아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넉넉하고 진짜 환장했으면은 이해된다. 1000만엔은 1000만원은 거의 그거 아니야? 진짜. 근데 내가 만약에 굿즈를 사러 가. 내가 만약에 일본 여행 목적이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아케바바라인데 거기서 막 굿즈 사고 와. 그러면은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냐 진짜. 아 어떡하냐 진짜. 허허 갔는데 막 등신에 있는 거 아니야? 등신에 사는 거 아니야? 대박인 거 아니야? 허허 어허 어허 헤이카드 쓰면 돼요. 아 비자 이런 거? 그럼 현금을 가져가냐? 카드 쓰지? 오 그러게? 현금 안 써 가서? 일본 카드 잘 안 받아요. 특히 고급 중에서 한 현금만 받아요. 나쁜 새끼들 탈세다 탈세. 왜 이렇게 꼬였죠? 왜 이렇게 꼬였죠 여러분들? 상당히 꼬였네요. 현금 써요. 카드 쓰는 게 편하지 않나? 그냥 치과 들고 와서 ATK 뽑으면 돼요. 수수료 막 되지 않나? 과부하 얘들아 과부하야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지마. 에러 걸린다 에러 걸려. 도네이션 할까? 현금 가져갈게. 미안해 그만해 그만 정보 줘. 그만 정보 줘. 머리 터진다. 아이고 그렇구만. 일본은 지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망가지기 쉬워서 카드를 안 받는 동네가 많아. 아 대박 유식. 아 그럴 수 있겠다. 유식카드 상당히. 일본 심지어 맥도날드도 카드 받은 지 얼마 안 됐음. 진짜? 대박이네. 대박. 카드 받은 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인데? 프로듀서 저 내일 뵙고 싶어서 그러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유키오 기다려봐. 환전 수수료가 온라인으로 우대권 받아 오프라인은 공항철도 타기 전에 외환은행이 제일 쌌었어. 아 어쩌라고 냠냠. 그냥 주거래은행에서 넉넉히 환전해 카드니 뭐니 신경님. 아 어쩌라고 냠냠. 카드 수수료 최대 11%까지 나와. 아 어쩌라고 냠냠. 아 정말 바쁘단 말이야. 아이씨. 키오야 뭐라고? 프로듀서 저 내일 뵙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끄럽지만 내일을 위해서 옷도 새로 샀거든요. 그래? 그리고 맛있는 차도 생겨서 같이 마셨으면 해요. 그래? 유키호 가짜. 아, 조용! 그렇구나 키오야. 귀여운 녀석. 프로듀서. 키오야 내일 스케줄? 내 스케줄 있지만 없도록 해볼까? 우리 유키오보다 중요한 스케줄은 존재하지 않아. 다음 날. 아! 아! 키오야 이게 준비한 의상이구나. 아! 그런 거구나. 아! 귀엽구나 우리 유키오. 키고야? 프로듀서. 우리 이제 한번 놀러 가볼까? 도지마죠? 나도 도지마죠 좋아해.
도망가라 키호야. 달아나라. 도지 마죠. 아 안돼 난 행복해. 난 좋아. 너들 이런 거 없지? 에베베베베베 갖고 싶지? 에베베베베 갖고 싶지? 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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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갖고 싶지? 왜왜왜왜왜왜왜 출렁. 아, 난 좋아한데. 앙 수출. 아, 뭐 수출이야. 도진다. 도진다. 도져. 아, 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얘들아, 그리고 그거 나오 그거더라. 그 뭐야? 진짜 사고 싶다. Alt plus X. 보면은 얘들아 진짜 한 작년부터 봤던 거거든. 근데 이게 드디어 팔더라 또. 고민스야 고민스. 오빠 등신대야. 뭔 소리야? 보면 얘들아 지금 와 팔고 있어. 아. 태수들은 수출 안 할 거야. 그치? 태수들아 태수들만 믿으라고. 블러드 트레일. 아니 발레랑 트레일 새끼들 담으라. 이거 10주년 팔더라고. 와 이거 37만원 피규어가 3개니까 이게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거든. 아이돌 마스터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야. 게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어? 각각 포지션 대장들 윌리 대장, 신데렐라 걸즈 대장, 그 다음 우리 올스타 대장 대장들이 모여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박이거든. 게다가 이거 특전까지 준대. 이거 뭐야 이거. 아이무스트고 머독기 피규어도 이제 사실. 그니까 저는 피규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그니까 피규어는 좀 나중에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사고 싶다. 와 이건 좀 사고 싶어. 어떻게 3대장이야 진짜. 아이무스트고. 근데 얘들아 알지? 이게 피규어를 사면은 장식장 쩌는 걸 사줘야 돼. 장식장 쩌는 거를. 근데 지금 내가 장식장이 쩌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뭐 적절한 장식장인데 이런 장식장을 살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빛나는 거, 빛. 이것처럼 사방에서 빛나는 거, 밑에서 빛 올라오고 위에서 빛 쏘는 거. 그래서 피규어가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장식장을 사야 돼 진짜. 아, 저건 조명도 필요해. 맞아, 조명이야 조명.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 조져야지. 조져야지. 도네데이 땡겨야겠네. 도네데이를 내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조졌네. 예, 진짜 밑에서 위에서. 아무튼 다 이렇게 와. 보내하라고 말하셈. 아, 그런 뜻이 아니야. 영선도 하라는 거지. 밑에서 위에서 쫙 와. 쩐다. 나 내 쪽은 사고 싶다 진짜. 37만 원. 세계 3대장. 와 이거는 아 그렇다. 이미 짜적인데 도네디 가능할까? 가능할 거야. 왜 그래? 가능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카페 회원 수가 도네데이 연말에 한번 하자. 12월 말쯤에 뭐 글쎄다 모르겠다. 뭐 그때도 할랑가 모르겠다. 예. 카페 얼마 전에 1000명을 전부 다 이제 뭐 자르거나 받아들이고 했는데 벌써 또 300명 넘게 남았어. 아 귀찮아. 아 귀찮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신청하지만 눈팅 여러분들 가입해봤자 너 눈팅밖에 안 하잖아요. 그냥 건너서 보세요. 신청하지 말고. 이게 하루에 방문자 수는 되게 많아 카페가. 하루에 방문자 수가 엄청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3일 만에 왔으니까 그동안 몇 개 뭐, 준비해서 걱정 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와 총 방문자 수 몇 명이야? 잠깐만.
와, 우리 카페 방문자 수, 총 방문자가 510만 명이네. 대박.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눈팅어 겁니다. 하긴 다 눈팅이지 뭐. 510만 명이야. 올 뭐야? 대박. 아키하바라 갔는데 아이돌 마스터 발견했대. 헐, 안 볼 수가 없네. 뭐야, 밀년 라이브네. 헐. 야, 나 이런 거 절대 못 지나쳐, 진짜. 정말. 우와, 어, 이거 근데 아크릴 거잖아, 아크릴 스탠드. 헐, 나 이런 거 절대 못 지나쳐. 어떡하냐. 헐, 아크릴 스탠드야. 이걸 얘들아, 다 사는 거야. 헐, 치아야, 나. 위쪽에. 헐, 스트랩! 가입 안 하면 눈팅도 제한 걸려요. 하긴 그렇지 뭐. 예. 스트랩 얼마? 600베리. 아, 600엔이면 6,000원이 하나에. 중고나라 이런 거 막 하나에 만 얼마? 2만 원에 파는데. 헐, 개쩐다. 중고 굿즈 팔아 사는구나, 이게. 중고처럼 안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지? 중고처럼 안 보여, 이렇게 보니까. 쩐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이런 거 정보 게시판에 올려. 이런 거 정보 게시판에 올려. 일본 여행 갔는데 뭐뭐뭐 여기 있었다. 이런 거 정보 게시판에 올려. 정보가 된다. 이런 정보 게시판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담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것도 올라왔잖아. 뭐, 햄버거. 햄버거 지금, 뭐, 3,900원 이런 거. 이거 제가 아무거나 정보 올리면 돼요. 제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제가 관심 있는 위주로 올리세요. 뭐, 트위치, 누가 뭐, 화해했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예, 올리지 마세요. 그건 다른 게시판, 뭐, 어디 갤러리 있잖아. 그런 데 올리세요. 예. 그걸 왜 제가, 그걸 아시겠죠? 예, 예. 뭐, 룩서님이랑, 뭐, 공익주님 화해한 거를 왜 제 카페에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디 갤러리 가서, DC 있잖아, 이런데. 인방길인가요? 그런데 올리세요. 예. 아, 롯데리아. 근데 옛날에 맛있었는데. 옛날 아재버거라고. 아재버거 상당히 맛있었는데. 허허. 그랬었는데. 아재버거. 근데 비쌌어. 하나에 거의 9,000원? 거의 9,000원인가 만원인가 하더라고. 근데 하나만 먹어도 배불렀어.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거 뭐냐면은 아재버거랑 어 깜짝아 씨발 아재버거랑 그거 더블다운 더 징검 엑스다운 더블버거. 아유 존나라 말이 이게. 아무튼 진짜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지었어. 더블 징거다운 맥스다운인가? 아 이게 이름 족같이 어렵게 지났어. 뭐 다 섞어놔서 단어를. 징거 더블다운인가. 아 진짜 이름 개가네 진짜. 아 진짜 징거버거 근데 더블 KFC잖아. 그래 내가 햄버거 하나로 배부른 것들은 이라고 말했잖아. 주어를 이렇게 말했는데 뭔 KFC 논하고 있어. 브랜드 불문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버거킹 근데 버거킹은 와퍼는 내 입맛이 전혀 아니었어. 여러 가지 뭐 먹어봤는데 진짜 와퍼가 진짜 별로였어. 다 별로였어. 다 뭔가 내 입맛에 안 맞는? 내 입맛에 안 맞는 뭔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아. 맛이 다 따로 놀아. 그래서 진짜 별로여서 롯데리아 시켜 먹었어. 얼마나 별로면은 롯데리아 먹었겠냐. 나 맛이 다 따로 놀아. 그래갖고 햄버거는 이제 한입 해갖고 이제 거기 있는 게 다 어울려줘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와퍼는 전부 다 어울리지 않아갖고 별로였어. 크리스피의 치즈 추가 꿀맛. 돼지 새끼. 그래서 절대 그럼 맘스터치 먹어봤는데 맘스터치 맛있어. 맘스터치 맛있더라.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아마 징거다운 더블 믹스. 나는 근데 브랜드 불문하고 징거 버거가 제일 맛있어. 징거 더블 믹스다운인가? 그게 참 이게 맛있더라. 맥도날드 패티가 고기야. 고기 사이에
고기랑 고기 사이에 고기가 있어. 진짜 맛있어. 고기랑 고기 사이에 고기가 있다니까? 너무 맛있는데 문제는 처음 먹으면 되게 뜨거워. 뜨겁고 먹다 보면은 질려. 쉽게 질려. 너무 기름져갖고 이게 뭐 피클 이런 거 없으면은 진짜 금방 질려. 고기 고기 고기야. 고기 고기 고기. 그건 햄버거가 아니다. 이달이요. 뭔 소리야. 햄버거야. 네, 금방 질려. 금방 물려. 근데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 하나만 먹어도. 아재 버거 보고 창렬창렬 하는데 내가 먹어도 하나만 배부르거든 정말. 근데 치킨 한 마리에 16,000원, 17,000원 뭐 그러잖아. 거의 뭐 2만원대 가까이 가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싼 거라 생각해. 예. 한 끼에 물론 정말 한 끼에 저 뭐 최대한 저렴하게 먹으면 삼각김밥 먹으면 되겠지만은 창렬보다는 뭔가 난 그냥 괜찮았어. 딱 맛도 뭔가 빵도 뭔가 프리미엄 같고 맛있었어. 치킨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잖아. 얼마나 입이 짧은 거야. 치킨은 하루 종일 먹어? 치킨 하나 시켜서? 에이. 삐바부바는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마리 다 못 먹긴 한데 하루 종일 먹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먹진 않아.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먹긴 먹어요. 그 순살은 근데 양이 적어. 순살은 양이 적어서 순살은 금방 먹어. 순살은 그만 먹는데 그 뼈 있는 거는 하루에 다 못 먹어. 근데 좀 냅두면은 눅눅해져서 먹기 싫어져. 내가 치킨 질린 것도 있어. 치킨 질린 것도 있는데 뭔가 눅눅해지고 하면은 먹기 싫어져. 정말 한 몇 시간 지나도 진짜. 그래서 약간 튀김 질리니까 이제 굽네. 뭐 구운 걸로 먹게 되고 하는데 또 질려. 엄청 질려 치킨. 치킨 정말 질리게 먹었어. 레알. 근데 시켜서 뭐 간단히 먹고 그렇게 하기에 좋은 게 치킨밖에 없어 지금. 햄버거는 안 오고 진짜 요즘 치킨이 개성이 없다. 근데 개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들 그 개성을 따라해서 개성이 없어진 거야. 개성이 있어서 얘들아 봐봐. 뭔 신호등 치킨 뭐 이번에 와사비 섞은 것도 나오고 갈비 맛도 나오고 뭐 많았어. 개성은 많았는데 근데 다 여기저기 따라하니까 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개성은 치토스 치킨도 있고 막 그러잖아. 모든 양인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나쁜 쪽으로 그것도 개성이지 뭐. 그거의 입맛이 맞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예. 파인애플 치킨? 그건 모르겠다. 아! 펴펴! 펴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요리 좀 하세요. 치킨 같은 거 먹지 마시고. 그럼 니가 밥 차려라. 그럼 니가 밥 차려, 임마.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서브웨이는 진짜 개빡쳐! 그냥 참치 샌드위치 주세요. 이건 뭐 할까? 이건 뭐 할까요? 그냥 알아서 적당히 주세요. 그냥 알아서 적당히 버무려서 주세요. 아니 이거는 뭔지 몰라. 처음 할 때. 그래서 가기 싫어. 물론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거기지만은 나는 별로야. 상당히 별로야. 이 뭐 메뉴가 뭔지 모르겠고. 적당히 버무려 주지. 에이씨. 미국 스타일인데 못 오기. 어쩌라고. 여긴 코리아야 꼬리야. 여기 꼬리아야. 에이. 맞아. 여러 가지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진짜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그냥 난 그냥 저기 적혀 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사이즈는 미국이면서. 아이! 미국 가고 싶냐? 예. 미국 가고 싶어? 사려라. 씨발 사려라. 막 미국을 논하네. 보내줘야 되나 진짜? 조심하자. 주문이 어려웠어. 처음 봤는데 당황했지. 그냥 뭐 맛있어 보이네? 갔는데 어떻게 줄까요?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줄까요? 피자 안 좋아해. 피자 안 좋아해요.
피자는 저희도 말했는데 특히 피자는 뭔가 먹으면은 배부르면은 기분 나쁜 배부름이야. 그러니까 정말 막 예를 들어 막 한식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아 정말 잘 먹었다 이런 게 있는데 피자는 뭔가 먹을 때마다 기분 나쁜 배부름. 그러니까 뭔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피자 선택지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은 피자를 고르진 않아요. 근데 피자밖에 없으면 피자를 먹으려고 하죠. 어쩔 수 없죠 뭐. 예. 파파이스 거는 먹어봤어. 펴펴? 뭐라 파파이스 뭔지 모르겠어요. 들어서 봤는데 안 본 것 같아. 또 그거 뭐야? 내가 싫어하는 게 피자헛이야. 피자헛. 피자헛 이 가격 상술 이 호루새끼들. 맨날 무슨 방문 포장 40% 세일, 50% 세일 한다는데 원래 그 가격이야. 내가 볼 때 원래 그 가격인데 뻥튀기 해놓고 세일이라고 구라쳐. 그러면 어? 세일이네? 헐? 이러면서 막 사게 된다니까? 구라치고 진짜 똥 싸고 있네. 원래 그 가격이야. 막 세일이라고 막 구라쳐. 걔 똥 싸고 있네 진짜. 내가 볼 때 그래. 상술이야 상술. 상술이야 상술. 뭔 피자 한 평에. 그리고 뭔가 그 피자헛은 피자가 아닌 것 같아. 완전 위에 뭔 아니 뭔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아니 뭐 좋은데 여러 가지 싹 다 싹 다 푸샤푸샤푸샤푸샤 싹 다 펴펴펴펴 하면서 피자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내 입맛은 그거야. 피자스쿨 피자 제일 맛있어. 5,000원짜리 피자스쿨 콤비네이션 피자. 어떤 피자를 먹어도 난 콤비네이션 먹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약간 토핑이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못 먹겠어. 무조건 콤비네이션. 피자 원가 얼마예요? 6만원? 원가가 6만원인 음식이 있겠지 뭐? 예. 파인애플 피자가 최고다. 으응 노 노 노 구운 파인애플 있잖아. 가끔 뭐 시키면은 파인애플 구워서잖아. 뭐죠 그런게? 노노노노 안돼. 베스킨라빈스는 어때? 베스킨라빈스는 맛이 많더라고. 근데 이름 다 개장해서 고르기 싫어. 엄마는 외계인 같은거? 근데 베스킨라빈스는 먹어봤는데 맛있어. 진짜 베스킨라빈스는 맛있다라고 인정. 아, 인건비 때문에 비싼 거라는데 인건비가 피자 한 판당 15,000원이냐. 으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봤는데 야 인건비 따지면은 그러면은 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뭐 치킨 뭐 햄버거 여러 다 인건비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왜 근데 왜 피자만 얘기하는데 피자만 들먹이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거 좋아해. 아몬드 봉봉하고 아몬드 봉봉 좋아. 그 다음 그거 체리인데 약간 물량만 나는 거. 아니 난 그런 아이스크림 거. 베스킨라빈스 말한 거 아닌데. 아 무시 이발. 아 그래? 그렇구나. 개같네 진짜. 그러면은 우리 고양이 말한 거야? 아! 우리 고양이 베스킨하고 라빈스 말한 거야? 아 그럼 고양이 말해야지! 잘 있어. 우리 베스킨이랑 라빈스 잘 있다고. 라빈스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베스킨도 잘 지내. 에. 깜짝아 씨. 아 그게 말 어떻게 먹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란 부분 물어보길래 배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멍청아. 잘 있어 우리 라빈스랑 베스킨 쓰는 분도 잘 있어. 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베스킨 라빈스 중에 그게 있어. 메뉴 시켜가서 먹어봤는데 라빈스 이리 와봐. 활짝 먹어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옆에 살짝 묻어있는 아 뭐야 이게 잘못 폈나? 그래갖고 민트가 나왔는데 민트가 나왔는데 그럼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는요? 좋아. 민트 먹어봤는데 으! 협회로 떴! 설마 여러분 민트랑 설마 민트 좋아하세요? 여러분 설마 민트 좋아하세요? 대박! 여러분 차라리 치약을 얼려드세요! 대박! 아호 대박! 아아 대박! 어떡해! 아 민트 좋아한대! 아어 벌써부터 채팅창 맵다! 어 채팅창 치카치카 해야겠다! 아아 민트 뭔가 벌써 싸해. 아
이제